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요번에는 저번에 구약을 다 읽어서 신약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주실 거야.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것 없다. 태어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또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단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사란 구원하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것이란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엔 방이 없어요. 베들레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빈 방이 없어요. 부탁드려요. 방을 구하지 못하면 아내와 뱃속을 아기 위해 헌해요. 빈방 없을까요? 요셉이 물었어요. 마침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 배가 무지 아팠어요. 동물이 자는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빌려드립니다. 영원 주인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곳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요셉이 말했어요. 그래서 어느 밤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들과 함께 마구간에서 잤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로 감쌌어요. 그리고 말들러의 먹이를 넣어 두는 곤류 안에 눕혔어요. 이 아기를 예수라고 부릅시다.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에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렇게 가르쳐주셨거든요. 이 세상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아기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말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마음속으로 믿고 있나요? 네, 끝났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